뭐가 하는 해. 조절이 안 되는 거네 이거. 예? 앞뒤로요? 이거 또 조지. 여기 텐트야? 아, 저 원신이야. 주말인데 아이고 감사합니다. 어제 오후에 부산 사상구 지역위원회 지원 갔었거든요. 여기 부산인데도 200분 정도 했더라고요. 이게 모두 어려운데. 자원들도 아주 자발적으로 많은 것 같다고. 대대정도 있고, 장재원 지역구거든요. 사람들이 장재원에 대한 반가움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. 의원님은 거의 매일 여기 계셔서 그렇거든요.
지우개에서 나온 지지자들이 대표님하고 끝까지 함께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. 본인도 좀 가까이 있죠. 꿈에서 음식 냄새 날까봐. 괜찮습니다. 꿈에 밥 먹고 고기 굽는 꿈을 꿨어요. 아직도 그게 신경이 남아있나봐요. 4.13 홍원 조치 때 그때 형이 박하셨어 당시 87년 그때 남대학교 총학생회하고 5월 때 그때 내가 5위에서 5위 그때 단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나는 이제 가토 나가느라고 나만 단식을 하지 마라 해서 아 그럼 저는 삭발도 안 하고 단식도 안 하고 가토만 열심히 나갔습니다. 의대라서 좀 뭐 다른 사람들 치료하라고 안 하는데 뭐. 앉아서 이렇게 조사 받으시는 것도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. 저 정도고요? 예.
이겼네. 사진 찍으라고 좀 비켜, 비켜. 형님.
계시고 있습니다.
김용삼이사 조선의전명위원장. 네네. 네. 새로 낙서 네트워크 이만두입니다. 오늘 다시 쉬십시오. 쉬십시오. 신천교육교사원 신천교육교사원 다 중사운동 공동대 편성됩니다. 중사운동 좋은 교사 운동입니다. 이만 좀 짜세요. 뭐 현지에 내야 돼요. 참 여러 면에서 사회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하는 것 같아요. 선생님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기반이 좀 흔들려가는 느낌. 나오신 건가요? 빨리 오셨네? 오늘 탈시에 들렀다가 아주 전부 다 가서 만나본 지난번에 좋고 빨리 왔습니다. 아, 밝기 언니. 네, 여섯 개 교원단체 다 모이셨습니다. 아, 여기는? 전 경기도 교육감 후보였습니다. 성기선 교수입니다. 성기선입니다. 아, 네. 작년 선거 과정에서 최선 다했지만 떨어져서 죄송합니다. 저는 그 대표님 우리 교육을 살려주시고 나라도 좀 살려주십시오.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할 텐데 결국은 우리 선생님들 학생, 학부모, 현장에서 결국 해결해 나가야 될 겁니다. 정치가 실종되고 있어서 이게 적절히 그러니까 상대를 인정하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해서 한 발짝 나가는 게 정치인데 이제는 올로와 나싱이 됐어요. 전쟁이 되어버렸어. 그래도 뭐 바꾸려고 노력해야 될 테니까. 결국은 교육 주체들이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겠죠? 그래도 교원단체도 공공 책임감이 많으시고요. 네. 힘드신데 저희 네. 회의실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. 네. 조금 더 쉬시고. 여기다 갈게요. 네. 힘내십시오. 문의는 뭐시고. 자리에 도전이 있 복대를 했더니 좀 낫네. 이게 복대를 아 그러니까 배근육이 아파 이렇게 앉아있는 거 심한 손 잡을게. 손 따뜻해. 이거 경기 따뜻한 게 좋아요.
실력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. 거다 중요한 거? 아닙니다. 광토미겠는데? 아침 때. 말라 그랬어. 왜 한문이야? 일본, 일본어. 자,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. 일본에서 한 6년 있어. 어?
무서! 연인 힘내십시오. 국민이 이깁니다. 어떤 독재자도 국민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. 역사와 국민만 믿고 힘내십시오. 무서! 오늘 처음 복대를 했는데 혹시 침이 들던가? 그게 좀 대근육이 아파 죽는데. 기록이라도 하나 주고 그냥 전화했지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. 의도적으로 추가하는 게 계속
자신이 없으면 이게 꿈은 아닌가. 그러니까 증거도 없이 계속 이제 범죄자 이미지를 들려 쓰려고 계속 부르는 거 아니에요. 그냥 좋다. 부르면 또 나갈게. 또 불러. 또 나갈게. 가는 거야. 정말 못됐어. 사람이 아니었어. 잘 된 거지. 검찰 지네들은 뭐 지네가 이겼다고 하겠지만 지들이 이겼으니까 우리가 잘하려해서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잘 된 거야 어제도. 잘했어. 적어드릴까? 그렇지.